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긴장감 있는 스토리로 잠든 뇌세포 하나하나까지 깨워주는 미스테리 추리 뮤지컬 셜록 홈즈 앤더슨과의 비밀의 두 주연 배우와 함께합니다. 먼저 광기, 독기 넘치는 셜록으로 돌아왔어요. 무대에선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지만 영원한 꽃미남 오빠로 불리고 있죠? 오종혁 씨. 그리고 아이돌의 정석인 분입니다. 노래 잘해, 연기 잘해, 뮤지컬 신의 김우진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뭐 식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두 분이 딱 들어오시니까 이 스튜디오가 꽃밭이 됐네요. 아우. 꽃미남 두 분이 딱 들어오시니까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진 씨부터 종혁 씨부터 자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셜록 홈즈 앤더슨가의 비밀로 돌아온 오종혁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런데 그 오종혁 씨가 이제 결혼도 하시고 그렇죠. 애기도 너무너무 잘 크고 있고 너무 예쁘죠 따님. 너무 예뻐요. 그냥 아, 이게 어른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예. 하는 말이 정말 진짜 뭔지 그래. 알겠죠. 실제로 애기가 눈을 자주 찌르거든요. 예. 근데도 안 아파. 조금 아파요. 눈물 흘려도 안 아파. 네. 참을만 하고 예.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막 여전히 애기가 애기를 낳았다 뭐 한 것처럼 여전히 애기 아빠인데도 얼굴도 조망만 하시고 와 이게 화면이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그 화면은 아 화면이 이래서 우리 배우들이 더 뭐 살 빼야 된다고 막 그러나 봐. 아, 그렇게 조그만 얼굴이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사람 얼굴처럼 나오네요. 자 그리고 우리 김우진 씨 네, 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김우진입니다. 이번에 셜록 홈즈 앤더슨과의 비밀로 첫 뮤지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와, 우진 씨처럼 생겨야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구나. 그렇죠. 조각기 예. 코가 제일 것 같아요. 오, 그렇게 진짜 조각이다. 옆을 이렇게 예. 네. 네. 어디서 조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부모님한테 그거는 여쭤봐야지. 안 넘어오네. 아까 우진 씨는 형제가 있죠? 네, 형이 있습니다. 아, 형도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아, 조금 형은. 다르게 더 잘 생긴 네. 거 아니야? 뭐 그랬을 때 근데 예.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예. 네. 아, 엄마 부모님 중에 누가 그렇게 잘 생기셨어요? 이거서 좀 좀. 아, 두 분 다 괜찮으신데 두 분 다. 아버지 쪽을 제가 더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완전히 그 남자 선이야 딱. 예. 네. 자, 우리 김우진 씨는 최파타의 처음이신가요? 예전에 예. 혼자로 온 건 처음입니다.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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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혼자 오신 건 처음이고 네. 우리 오종혁 씨는 2021년에 최파타에서 보고 2년 만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 한번 예 보도지침 한번 예. 뭐 하시는 건지 우리 작가분들은 네. 그게 자 우리 박미 씨가 네 오종혁 배우님 우진님 얼굴이라도 잠시 보려고 보라켰습니다. 1시 30분부터 라인 댄스 시작인데 그 사이에 살짝 기셨네요. 라인 댄스가 뭐예요? 이분이 이제 배우시는 건가 봐요. 네, 박미 씨가 네. 자 그리고 3202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진 씨? 저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뮤지컬 보러 갑니다. 와우. 저는 종혁님 아내는 우진님 팬이에요. 왕 기대 중. 아이고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남편분이신 거죠? 예. 네. 아니 두 분은 친하세요? 저희 둘이요? 예예. 예. 저희 둘은 너무 친하죠. 네. 너무나도 어떻게 가까운 친해요? 사이. 이번 뮤지컬 때문에?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 뮤지컬에서 처음 봤는데 예. 네. 우진 씨가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예요. 근데 네. 점점점 이제 열려가고 있어요. 네. 처음에 장난치면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는 정색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더니 제가 연습하다 문득 이게 옆을 봤는데 저렇게 뚫어져라 이거 관찰하듯이 쳐다보는 예, 예. 거죠. 왜? 그랬더니 예. 그냥요. 살짝 이제 마음을요. 예. 독특해요, 독특해요. 근데 아까는 또 우리 종혁 씨가 우진 씨 얼굴을 하염없이 쳐다보는데 네. 또 쳐다보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어쨌든. 예. 어? 아니요. 네.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엉뚱.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6683님이 네 딸이 셜록 홈즈 앤더슨가의 비밀 무대 장식하는 스텝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와. 출연진도 화려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뒷받침하는 스텝들도 최고 실력자들이라는데 전성매진 확실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우와. 그렇죠. 뭐 지금 스텝들도 배우들도 정말 최고 실력자들이 네. 노력하고 예 연습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오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이 출연하는 뮤지컬 셜록 홈스 앤더슨가의 비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 뭐 작품이나 배우들에게 궁금한 질문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인데요. 소개되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셜록 홈즈 앤더슨가의 비밀 공연 티켓을 1인 2매로 세 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섯 분이 오는 거잖아요. 여섯 개. 예, 예, 예. 1인 2매를 드려야지 누구랑 같이 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난주에 첫 공을 하셨습니다. 네. 예. 첫 공 어떠셨어요? 대부분 첫 공은 다 아쉬움이 있고 많죠. 예, 막 예. 또 부족, 긴장되고 예. 부족했던 것만 예, 예, 생각나고 예. 그리고 사실 셜록 홈즈는 저는 뮤지컬 데뷔한 지 이제 15년 차인데 가장 전날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침대에 누워서 예. 그 런스루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랑 예. 노래를 다 해보는 걸 런스루라고 하는데 예, 예, 예. 그걸 세 번을 돌았어요 혼자.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잤어요. 아 그거를 자기 방에서 해보는 거야? 너무 긴장이 돼서 대단하네요. 네, 셜록 홈즈 특히 셜록 홈즈 캐릭터 자체가 대사량이 너무나 많고 대사가 원체 빨라요. 그러니까 뭔가 차분하게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추리가 들어가면 따다다다다다 예, 예, 나와야 그쵸,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이제 바로 관객이 알 수밖에 없어서 초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연습실도 아니고 자기 전에 세 번을 해본다는 건 네. 정말 열정과 사랑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죠. 이 작품에 대해서 그렇죠? 너무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캐릭터였어요. 예. 네. 우리 우진 씨는 어땠어요? 첫 공연. 그야말로 너무 떨리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뮤지컬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된 게 선배님과 예. 저도 전날에 너무 혹시나 내일 문제가 예. 있을까 봐 진짜 한번 다 이렇게 하면서 확인하면서 네. 다 외우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잤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 이제 드라마 할 때 유독 긴 씬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엔진내면 전체적으로 다 힘든 거. 그런 거 막 자면서 막 해보잖아요. 그리고 그냥 툭 쳐도 툭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도 막상 가면 또 긴장돼갖고 하나 생각이 안 나고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맞아요. 오히려 막히고 꼬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몇십 년을 해도 늘 긴장이 되는데 네. 옆에서 우리 오정혁 씨가 어떤 뭐 조언이라도 해주셨어요? 천문에 네. 올라갈 때 많이 해주셨어요. 예, 예, 예. 그 연습실에서도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예, 예. 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공연장에서도 이렇게 소리 내는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피드백을 주시고 하셔서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군요. 전화 잘해야 되는데 먼저 셜록 홈즈 하면은 한국 최초 시즌제라는 수식어가 네. 있던데 이건 뭡니까? 예. 초연 이제 제일 시즌 1이 네. 이번 지금 예. 하고 있는 셜록 홈즈 앤더슨가의 비밀이고 시즌 2가 이제 블러디 게임이라는 이제 저희 그게 앤더슨가의 비밀 그게? 마지막에 네. 시즌 2에 대한 그게 살짝 살짝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쿠키라고 하나요? 쿠키가 예. 쿠키형 쿠키가 그게 살짝 나와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이제 블러디 게임. 이게 예. 이제 살인마 잭이 이제 출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시즌 3까지 네, 시즌 계획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시즌 3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곧 그렇군요. 나올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즌 2 블러디 게임을 보면서 또 살짝 쿠키가 나오겠네요. 시즌 3에 대한. 아마도 그렇겠죠. 예, 예, 예. 한국 최초 시즌 0로 가는데 자 그렇다면은 셜록 홈즈 앤더슨가의 비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19세기 말이 배경이고요. 영국 최고의 명문가 앤더슨가의
크리스마스 이브날 네. 총성이 울립니다. 네. 네. 그러면서 루시 존슨이라는 앤더슨 그룹의 회장 아담의 약혼녀가 사라지게 돼요. 네, 그런 사건을 유일한 상속자 형 아담 앤더슨 그리고 1분 차이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동생 에릭 앤더슨이 네. 그리고 두 형제의 숙부예요. 앤더슨 그룹의 2인자입니다. 포비 앤더슨 경이 동시에 사건을 의뢰를 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펼쳐지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한 예, 예, 예. 스피디한 전개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빠져들 수뿐이 없겠네요. 그렇죠. 잠깐 지금 세 줄 들었는데도 빠져드는데 네. 옆에서 우진 씨가 아 빠져 아 이랬는데 예 그 어떤 의미예요? 아 정말 보러 오시면 진짜 끝까지 손에 땀을 못 묻는다 막 이런 거요? 네 저는 연습하면서 예.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너무 네. 재미있는 작품이고 너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담겨 있어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연습할 때 재밌으면 그게 진짜 재밌는 거잖아요. 네. 아 연습할 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계속 찾으라고 막 이런 극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하면서 신나고 막 이해되고 막 예 추리되고 막 긴장 있고 이러면 진짜 신나잖아요. 정말 그 전개가 너무 빨라서 1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군요. 기대되네 기대되네. 네. 두 분이 맡은 캐릭터는 어떤 거예요? 일단 저는 셜록 홈즈 앤더슨과 비밀에서 셜록 홈즈를 네.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1인 2역인데요. 아담 앤더슨과 에릭 앤더슨. 아 정말 쌍둥이니까. 네. 예, 예. 와 그러면 진짜 그 연기할 때 매력 있겠네. 그쵸 두 사람을 연기한다는 건 정말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감히 예. 감히 제 감상으로는 한국판 지킬 앤 하이드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정말 배우들이 이렇게 빠져들어서 1인 2역이 동시에 그 넘버 안에서 한 넘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예, 예. 아담으로서 노래했다 에릭으로서 노래했다 그러거든요. 예, 예. 보면은 와, 저 캐릭터는 정말 매력있다. 그렇지. 배우로서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우진 씨는 너무 잘 해내고 있나 봐. 지금 표정이 계속 자신감이 딱 떴어요. 예.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예. 재밌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쌍둥이지만 두 인물이 뭐 지금 지킬은 하이드처럼 완전히 다르니까 네. 표현하기가 좀 수월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우진 씨는 어떤 점에 포인트를 주고 연기를 하세요? 일단은 이 두 역할에 예, 예. 예, 역할의 그 성격이 너무나도 달라서 그냥 뭐 말투나 뭔가 이런 재밌겠네. 뭔가 이런 눈빛이 동작 눈빛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조금 우진 씨는 어디 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저는 너무나도 착하기 때문에 에릭이에요? 에릭. 무조건 에릭이죠 저는.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아담 쪽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제가 공연하면서 계속 한번 까보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까서 그러니까. 아담을 찾아내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야말로 흥미진진한데요. 자 셜록 홈즈 앤더스가의 비밀의 두 배우분 지금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셜록의 노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오정영 씨가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예. 그게 후반에 셜록이 모든 비밀을 밝혀내기 셜록 자체는 스스로는 밝혀냈죠. 하지만 확인하기 직전에 그 비밀을 밝혀내고 나서 셜록 자체가 약간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지 못하고 예. 뭔가 이제 하나에만 몰두하는 예. 캐릭터인데 뭔가 마음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떤 사건 때문에 누군가의 인물의 감정에 입혀서 아파본 적이 없는데 왜 어딘가 불편하고 아프지? 라는 걸 느끼면서 네. 부르게 되는 넘버입니다. 아픈 좋아. 진실. 아픈 진실. 네. 자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보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끝났어 모든 게 선명히 보여 진실이 그 속살 활짝 열어 날 맞이하고 있는 지금 살아있다 느껴야 할 순간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야
당최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을 파멸의 끝으로 몰아세웠나. 그것이 사랑 이해할 수 없어 그를 그렇게 이끈 그 마음을 1887년 에머나 살인사건 범인은 피해자의 아들 아들을 감옥에 보냈지만 다음날 그의 어머니인 자살 1885년 잉글랜드 은행 강도 사건 발생 1일 만에 범인 검거 하지만 보육원에 보내진 그의 아들 2년 후 감옥에 투어 1887년 마리니티 교도소 탈옥 사건 아버지 임종을 보기 위해 탈옥한 죄수 감옥에 다시 보내졌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은 진실을 밝혀 정의를 지켜냈지만 그 정의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런 걸까 진실을 밝혀 정의를 지켜냈지만 하지만 밝혀낸 진실 내게 아픔으로 다가온 이유는 뭘까 느낄 수 있어 그의 숨소리를 피해 그 향기를 막아야만 해 그의 아픔 그 진실을 외면한다는 건 그것이 과연 정인가 원하는 것이 단지 진실인가 아니면 밝혀지는 그 과정 원하나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무언가 진실이 밝혀진 후 그 이후에 난 내 양심과 어떤 1시에 부르기엔 와,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1시 23분에 라이브가 좀 부담했습니다. 와, 그래도 와. 우리 샬록이 너무 멋지게 잘해내셨습니다. 아, 살짝 아, 초반대로 죄송한데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샬록 오종혁 씨 아픈 진실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강예빈 씨가 와우 지금도 이른 시간인데 이런 라이브라니 대박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꼭 티켓팅 성공하렵니다. 아. 우와 감사합니다. 이동희 씨, 오 괜찮아요? 네, 이동희 씨, 한번 해보세요. 오빠 예. 목소리 참 안 늙네요. 물론 얼굴은 더 안 늙고. 그러니까 창문에 조경이 나 얼굴이 그대로네. 이상하게 이게 어렸을 때 여드름이 많이 나서 네 그 기름기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 같아요. 아니, 항상 운동하잖아요. 네, 저는 예, 항상. 예. 오지영 씨 얼굴은 전형적인 아이돌 얼굴인데 또 남자잖아. 그냥 진짜? 근육에 그냥 운동에 뭐 못하는 게 없고. 셜록 홈즈에 오면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아 사기 탈의 한번 하나요? 예, 탈의. 그거는 배우가 몸이 좋으니까 넣으셨나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원래 있던 건데 사실 아, 그래요? 오히려 예. 이게 캐릭터의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좀 오, 걱정을 했어요. 방해가 될 정도의 몸매다. 나이트 가운에 속바지 하나만 입고 나오고. 네. 그게 네. 오정영 씨 같이 몸이 준비가 안 된 배우면 뭐 꼭 그게 감싸도 되잖아요. 그냥 파자마로 그냥 위아래. 네, 안 그래도 이 형님들께서 예. 꼭 벌려야 되냐, 예. 이게 다 풀어 헤치고 있어야 되냐 예. 항의를 하셨는데 연출님께서.
풀어야 돼. 라고 하셔서. 그럼 조여기만 풀어. 니네들은 좀 여미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요. 사실 그 형님들도 운동을 좀 많이 하셔서 예. 그 나이로 아. 절대로 안 보이시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제 몸에 근육이 좀 나오려면 그래도 좀 식단을 가리세요? 저는 그 말씀하셨던 거죠. 아, 거의 20살 이후로는 계속 거의 일주일에 한 4일씩 운동을 해온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한 2주에 한 번씩으로 좀 줄이고 있는데 식단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 자체가 너무 높아져서 약간 운동선수 같은. 왜냐하면 이런 뮤지컬 할 땐 또 먹어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화합의 장도 많을 거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형님들이 야 오늘 모일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시간 되는 사람들. 네. 자 3283님이 와 라이브 맞나요? 동굴 100m 속에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아. 울림과 여운, 발음까지 완벽하네요. 진짜. 예. 아, 제 최대 약점 예. 발음. 최현진 씨가 네 가사 외우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노력했는지 가히 상상도 되지 않네요. Unbelievable. 브라보. 더 이상 멋진 수식어 모르겠어요. 그래 얼마나 와. 또 이렇게 노력을 네. 하셨겠습니까. 그쵸? 네. 자 오혜원님이 너무 기대됩니다. 대본 받으시고 캐릭터 연구하시고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을까요. 그 정성이 담긴 무대를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셜록 홈즈 앤더슨과의 비밀 정말 두 분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거는 꼭 봐야 한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김우진 씨 라이브는 4부에서 들어볼 건데 오호. 와, 이 김우진 씨 라이브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오정혁 씨 김우진 씨께 궁금한 질문 뭐 그리고 셜록 홈즈 앤더스카이 비밀에 궁금한 점도 그렇고 또 뭐 어디서 봤다 뭐 있을까요? 미담 뭐 이런 거 목격담 미담 있으면 보내주세요. 자 어디로 보낼까요?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예요. 어머 이런 거 있잖아 김은영 씨가 제가 해야 되는 거 예. 어머나 근육 부러 꼭 가야겠어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궁금요. 아니 근데 저녁을 먹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원래 이제 공연 전에도 좀 드시죠? 어떤 분은 또 전혀 안 드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조금 좀 공연 직전에는 안 먹는 편인데 그게 뭐 나오겠네요. 근육. 배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예예. 예. 그냥 긴장되고 뭐 약간 속이 부대끼면은 예,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배 많이 먹어도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그치 너무나 근육이니까 네, 배, 그 나온 배 위로 하여튼 보실 수 있네요. 네. 배불러서 이렇게 배가 나오진 않네요. 네. 자 4부 이어집니다. 보실 수 있어요?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의 파워타임 원의 누나 아 원의 화정 누나 원의 누나 아 원의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 타임 4부 시작했고요. 뮤지컬 셜록 홈즈 앤더스가의 비밀의 주인공 오종혁 씨, 김우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두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오은경 씨가 네. 예전에 강원도 스키장에서 오종혁 님 친구분과 같이 계신 거 봤는데 세상에 두 분 다 너무 잘생기셔서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와. 오정혁 씨는 뭐 워낙 뭐 사실 미모로 뭐 이름을 날리셨지만 뭐 이게 그런가 이게 어쨌거나 이게 처음에 그렇죠. 근데 머리가 길어서 예, 네. 머리 그때 정말 만화 속의 주인공 같았는데 여전히 잘생기셔서 놀랐고 혹시 오. 강원도 스키장에 누구랑 가셨는지 기억나요? 예전에 누구지? 글쎄요 제가. 같은 팀이랑 갔나? 스키장을 태어나서 한
5번도 안 간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한 번일 텐데. 예. 네. 주변에 잘생긴 친구가 많습니다. 여기 옆에 이진도 그렇고. 이주희 씨가. 네. 아, 두 분 뮤지컬 하면서 생긴 습관이나 징크스 있나요? 아, 있겠죠. 저는 예. 많이 생겼어요. 가수할 때는 못 풀 때 그냥 계속 무턱대고 계속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점점 목을 아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목을 풀 때 그냥 계속 아까도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야야야 하야야야 무슨 징크스 같은 건 없어요? 징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를 하다가 순간 이게 코로 내려왔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불어내줘요. 네, 그래서 계속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가성으로 한번 대사든 노래를 하다가 코가 내려왔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소리가 위에 있어야 하는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끌려 내려오면 코맹맹이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많이 불안해져서 오히려 점점 밑으로 끌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항상 해서 소리 띄워놓고 그렇군요. 가는 습관이 생겼죠. 우진 씨는? 저는 징크스 아직 사실 첫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게 크게 아직 느껴지는 건 없는데요. 사실 좀 생길 뻔한 게 제가 첫 공연 얼마 전에 할 때 처음 딱 이제 제가 시작을 하거든요.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한 10초 전에. 그래 그럴 수 있어. 너무 연습했는데 그럴 수 있어. 네, 네. 그거는 너무나도 많이 했던 장면인데도 그래. 갑자기 10초 전에 생각이 안 나서 어떡하지 해가지고 옆에 있는 선배님한테 또 혹시 제일 큰 선배님, 제일 대선배님한테 네. 그 포비 삼촌한테 제가 네. 여쭤봤는데 이렇게 다행히 힌트를 주셔가지고 시작을 했죠. 무대 위에서? 아니요. 아, 들어가기 전에? 네, 바로 전에. 아, 그럼 물어봐야지. 예. 그 선배님도 대단하신 게 본인 대사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안전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배님 죄송한데 저 대사가 뭐죠? 바로 뭐 이거야? 맞아요. 똑같아요. 네. 만약 그 선배도 몰라.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큰일 났던 거지. 어떤 뭐 징크스나 이런 거 징크스 사실 그렇게 제가 실수를 했었으면 징크스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맞아. 네. 그때 그랬으면 네. 겁먹어서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툭 치면 쫙 나오더라고요. 연습을 정말 많이 했구나라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은 씨가 네 우진 씨 예전에 후라이드 치킨 냄새만 맡고 어떤 브랜드의 치킨인지 다 맞췄잖아요. 지금도 치킨 사랑 여전한가요? 아 정말 이런 적 있었어요? 네, 제가 한때 그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정말 배가 고파서 막 하루에 다이어트 단백질 바 이런 거 하나 먹고 막 이랬다가 제가 막 일주일에 한번 맛있는 걸 먹는 게 있었는데 그때 치킨을 먹고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자주는 못 먹죠. 그냥 이렇게 좀 살찌니까 관리해야 되는데. 네. 아니 근데 그걸 다 맞췄어? 네. 와. 지금도 맞출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기름 네. 냄새가 달라서. 오, 기름 냄새가 달라요. 네. 굉장히 네, 섬세하다. 어떻게 다르지? 예전, 근데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은 이게 진짜 실화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 맛은 좀 달라서 알 수 있어요. 무슨 뭐 에비땡, 무슨 뭐 삼다땡 뭐 이렇게 뭐 맞출 수 있어. 나도 그거는 자신 있는데 그걸로 라면을 끓였는데 그 물을 마치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그 에비땡 물로, 삼다땡으로 물을 끓였는데 예. 이건 에비땡으로 끓였는데 뭐 그런 걸 맞추더라고. 그분이 어쩌다 맞춘 걸 수가 없어. 한 3개 4개로만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우진 씨도 장난 아니네. 그때는 또 자주 먹었으니까 그랬지만 네, 요즘은 맞아요. 또 요즘에는 조금 이게 관리를 또 하다 보니까 그럼 요즘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요즘에는 마라샹궈를 제가 또 빠져가지고 마라샹궈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맛있죠. 네. 왜요 조영희 씨? 나중에 그런 거 한번 사줘야겠다 생각하는 거야? 예, 사주예요. 네. 사주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늘 이제 몸을 관리하고 늘 하시는 분은 마라 같은 건 잘 먹어요? 저는 이 매운 게 약해요. 그렇구나. 네, 매운 게 약해서 마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후추의 매운맛을 예, 예. 너무 좋아해요. 근데 못 먹습니다. 속에서 탈이 나고 아,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마라샹궈랑 마라탕? 마라탕. 아니, 마라 퍼거. 퍼거 말고 그러니까 네. 마라샹궈 마라 마라 마라반 그 가제로 한 게 있고 아, 마라샹궈 마라룽샤 마라룽샤 막 이런 거를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진짜? 근데 네. 뭘 좋아해요? 마라는 좋아해요. 한 번 먹어봤어요. 마라 맛은 좋아하는데 네, 퍼거를 좋아하는데 아~ 네. 근데 이 볶음을 안 드셔보셨군요. 못 먹어봤어요. 신라면도 볶음이 싼 거잖아, 그렇지? 싼 거 있잖아. 저는 예. 신라면도 못 먹어요. 뭐 아 신라땡. 예예예. 예. 뭐 별로 뭐 중요하지 얘기했는데. 않은 얘기를 얘기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매운 맛을 사랑하는 우리 우진 씨, 네, 네. 에릭 김우진 씨 라이브 시작됐어 들으실 건데, 자 이거는 어떤 넘버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작품 중간 2막이 시작하고 이제 에릭이 뭔가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에릭 앤더슨은 착한 앤더슨. 착한 예, 예. 에릭 앤더슨이 그 사랑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너무 많이 또 스포하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달콤하겠네요. 그렇죠? 좀 호소력이 좀 예, 있는 그렇죠 그렇죠 달콤하고 네. 가슴 아픈 네 가슴 아픈 자 박수를 쳐게 듣겠습니다. 시작됐어 널 만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작은 떨림이 나의 목소리로 말하고 웃고 마음으로 숨을 쉰다 더들려줘 깨지 않도록 날 웃게 하던 그 노래 다른 이름으로 살아도 좋아 너를 통해 숨을 쉰다 언제까지 너 하나만을 위해 너를 위해 널 위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시작됐어 이미 정해진 이야기 돌아볼 필요 없어 써왔던 대로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 돼 후회는 없어 너를 위해 널 위해 언제까지 너 하나만을 위해 너를 위해 널 위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내 가슴 속 굳어진 너의 흔적들 아픔은 느리게만 녹아내 언제까지 너 하나만을 위해 너를 위해 모든 것
것이 사라진다 해도 너를 위해 와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더 멋있으셨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우진 씨가 또 팔을 쫙 뻗으면서 네. 자 셜록 홈즈 앤더슨과의 비밀의 에릭 네 김우진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시작됐어. 김상아 씨가 우진 씨 보라 보면서 만화 주인공 같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 들으니 와 외모 목소리 다 완벽하네요. 뮤지컬 꼭 갈 거예요. 와우 그래, 만화 같이 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만찐남. 백설 공주와 일곱 탄이 분이. 이 오빠들 미쳤나 봐. 이 시간에 이 목청이 웬 말이냐고. 오, 아 그러니까 와. 이 시간에. 어 맞아요. 어 사실 이 시간에 좀 그렇죠. 예. 가장 부담스럽다. 예, 예, 아무래도 좀, 예 참 라이브하기가 좀 그런 시간인데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미쳤습니다. 예. 윤인희 씨가. 정말 김우진 씨 징하네요. 어, 아, 어메이징. 아, 김우진 씨 징하네요. 예? 어메이징. 이렇게 읽어야지. 네. 팔근육조차 예. 노래하시는 것 같네요. 멋져요. 어, 그러니까. 호소력이 있네요. 쫙. 네. 자, 2893님이. 종혁 오빠, 예전엔 웨이크보드에 미쳐있더니 지금은 골프에 푹 빠지셨나요? 보통 스포츠에 빠지면 장비 욕심도 어마어마하던데 오빠는 어때요? 지금도 골프에 빠져 있어요? 네, 사실 와. 웨이크보드를 선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와우.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없겠네. 네, 부상도 많이 당하고 예. 그래서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38에 골프를 그냥 한번 쳐봤어요. 예. 네, 잘 나가. 한번 치자마자부터 빠져서. 어. 예, 벌써. 한번 쳤을 때 얼만큼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 평균 비거리 한 250, 60 드라이버 비거리. 네.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진짜 타고 났네.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예. 아니 웨이크보드 타러 태국까지 갔었잖아요. 아무래도 팀 선수생활 했으니까. 근데 웨이크보드 할 때 그 옷차림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너무 멋지잖아. 이렇게 수액 있잖아 진짜. 그렇죠. 반바지에 좀 헐렁한 네. 예, 예. 티셔츠나 남방 같은 거 예, 입고. 예, 예. 오 이쁘잖아. 네. 근데 지금은 또 골프 칠 때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칠렐레 팔렐레. 아. 너무 좋아서 예, 예. 그냥 한타 치고 막 하면서 뛰어다니고. 자 추미연 씨가. 네 김우진 씨 옷장 너머로 드라마 촬영은 어땠어요? 자랑도 좀 해주세요. 어 옷장 너머로 이게 어떤 작품이에요? 옷장 너머로라는 제가 드라마... 맞춰보고 싶어. 네 스릴러. 아닙니다. 아우 스릴러라. 왠지 옷장 너머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옷장 시선. 옷장 너머로 하이틴물. 아 하이틴. 하이틴도 약간... 있죠. 예. 네. 아 옷장 너머로인데 스릴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줄잖아. 공포 있잖아요. 아, 이게 내용이에요? 어, 예.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드라마를 찍고 왔거든요. 예. 제가 4개월 동안 이 작품이 지금 방송이 안 된 거예요? 아 방송이 그 됐었어요? 타 예예예. 예, 예. 요즘 많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한국의 정말 유명한 이 그룹 아이돌 그룹 팀이. 예. 팀의 그 집의 옷장과 브라질의 정말 평범한 소녀의 옷장이 판타지로 만나는 바뀌고 막 연결이 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담은 그야말로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들이 있는 패션이 막 오고 가고 하는 꿈과 네. 희망과 그래서 그냥 그 상상이 평범한 연결이 되는 네, 맞아요 예. 공포. 공포, 그렇죠. 공포도 공포. 있을 거예요. 어디 한 구다리는. 네. 자, 오구사만아님이 오종혁 오빠 왜 가수로 앨범 안 내요?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후배 우진 씨한테 앨범 낼 때 팬들을 위해 꼭 해줘야 하는 거 있나 물어보고 기다린 시간 아쉽지 않게 아주 빵빵한 앨범으로 컴백해 주세요. 그럼 좋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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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계획이 계획이 예. 없어서 만약에 앨범 낼 때 팬들을 위해서 꼭 해줘야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진 씨가 생각할 때 일단은 그
항상 그 애교와 이런 손하트, 손하트, 손가락 하트, 뭐. 여러 가지 하트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예, 예. 아, 그러네, 그러네. 예. 이 정도? 예. 체리 그것도 있던데. 그건 하지 않아요. 예, 예. 체리 꼭지 이렇게. 체리 꼭지랑 그 그리고 이거는 보라트. 베어. 베어야? 아, 아닌데 이게. 아, 이거, 루피. 루피? 네. 요거는 이제 체리고 이게 그다음에 베어. 예, 베어. 맞아. 강아지 귀. 예. 맞아요. 아, 요즘 다 이쁘다. 네, 많죠. 그래, 그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돼. 그런 거 따님 앞에서도 하면 너무 좋아하긴 해. 저희 딸이 요즘에 이쁜 예. 짓을 배웠어요. 이쁜 짓 하면 뭐 울다가 아, 내 이쁜 짓 그러면 귀여워. 네, 아이고, 그런 것들 이뻐라.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키파타 초대석 오늘은 셜록 홈즈 앤더슨 가의 비밀의 두 배우 오종혁 씨, 김우진 씨와 함께했는데 자, 그리고 오늘 초대권 이벤트 1인 2매에서 세 분. 네. 셜록 홈즈 예, 앤더슨 가의 비밀 보실 수 있는데 그 초대권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최파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시면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자, 마칠 시간인데 자 끝으로 네 좀 셜록 홈즈 앤더스카이 비밀 네. 네, 언제까지 합니까? 아, 11월 12일까지 네. 대학로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스펙타클하고 너무 감정 그 감정 흡입하는 그런 작품이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러 오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진심입니다. 자, 우진, 네, 우진 씨도 한마디. 저도 뭐 그냥 정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도 재밌다는 건 보는 분들은 더 재밌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꼭 적극 추천합니다. 네. 혹. 자, 대학로에서 네. 네.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흐르는 곡은요. 얼마 전에 발표한 우리 김우진 씨의 어른아이예요. 요 노래 들으면서 두 분하고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셜록 홈즈 앤더스카이 비밀 두 배우. 자, 오정혁 씨, 김우진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